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오는 스타듀밸리. 그 유령 친구 크로보스는 나중에 올 거고요. 이제 곧 엔딩을 좀 봐야 될것 같기 때문에 치 아저씨 방에 가서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벨리스크는 다 만들었고, 황금 시계는 마지막에 돈다 모아서 만들면 되고요. 제작법! 아, 제작법이 제일 많이 해야 되겠네. 멋진 친구들이 91%인데, 쉐인이 호감도가 포함되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리는 겨울 물고기까지 다 잡아야 요리를 할수 있어서. 아, 그럼 결국 최대한 빨리 해도 겨울은 지나야 되네. 일단 오늘 제작법 다 만들어 보죠. 일단 있는 거 거의 다 얻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여긴 제작법 없을 거 아니야. 아,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제작법 두개 사고요. 퀘스트를 하나 해야겠네. 일단 얘를 더 많이 주니까 이거 하자. 이거 그리고 쉬워서 금방 해요. 100개? 내가 전에도 100개씩 넣었나? 왜 이렇게 많지? 100개? 야, 100개 많다. 무로 가져갈까? 무. 무도 빨갛죠? 금광석. 구리광석. 섬유. 섬유 엄청 많네. 블루베리. 공화정수. 굿. 벌써 다 했네. 바로 얻었고요. 이제 그러면? 할수 있는 제작법은 다 얻었습니다. 잠깐만. 그거 있지 않나? 주변에 상자 있으면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뭐시기지? 어쩌고 아이템 있지 않아요? 이거 작업대. 여기 있네. 어차피 돌이랑 이 자원들이랑 여기 있는 것들을 제일 많이 쓸것 같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같이 두면은 되지 않나? 오! 좋아, 좋아. 안 만든 거 하나씩 다 만들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 호퍼, 반지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나? 몇 조각? 어이씨, 재료 없는데? 일단 반지 패스. 지금 만들 수 있는 거다 만들었고요. 근데 두 개를 못 만들어. 제가 갖고 있는 제작법 중에서. 겨울 씨앗, 겨울 야생 씨앗, 크로커스가 없어서 못 만들고요. 가시반지. 이거 두 개만 만들면 되는데, 한번 가서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해봐야 될것 같아. 호감도도 샌디랑 레오밖에 안 남았네요. 쉐인 제외하고는. 91%인데, 샌디 레오 갖고 되나? 샌디 만점. 이제 레오랑만 친해지면 되네. 과연. 95%! 거의 다 했는데? 그리고 멋진 친구들. 3% 오른 거면, 레오 하트 2개 올리면 다 되는 거 아니야? 6%니까? 쉐인! 호감도 안 올려도 되겠다. 아싸, 쉐인 호감도 안 올려도 되겠고요. 그럼 뭐, 굳이 올릴 필요 없겠구만. 제작법은 95%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 가시환지와 야생 씨앗을 둘다 만들면은 이게 오를까? 오랜만에 비안 오는 맑은 아침이고요. 오늘은 사실 일만 해야 돼서 또 밖에 이렇게 비가 안 오고 화창한 날씨인데 난또 동굴로 가서 뼈 조각이나 모아야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니. 이번 영상은 약간 노동하는 저의 모습만 많이 담기지 않을까.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는 그만큼 멋있고 섹시한 법이니까요. 오케이, 많이 모았다. 96개. 그래서 96개니까 가시반지 바로 만들어주고요. 뭐야? 야, 옆방 뭐야? 여기가 크로버스 방? 진짜 할 말이 없는데? 방이 아니 진짜 하수구처럼 꾸며놨네 이거? 예상치 못한 방이라 좀 당황스럽네? 크로버스는 어딨어? 방 멋지다. 크로버스랑 또 따로 살려면은 그 이혼 신청이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건가? 아니야, 나름 개성 있어. 나름 개성이
있지. 색깔이 너무 내 방이랑 너무 달라서 지금 약간 오게티지만 개선이 있어. 아침인데 크로버스는 안 보이네, 그냥. 크로버스랑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방이 왜 저런지 좀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리고 제가 또 해야 될 것. 광물 컬렉션. 딱 하나 남은 이 광물. 광물을 찾기 위해서. 저기 남은 게 얼어붙은 정동석에 있는 하나라서. 바로 나왔어, 뭐야! 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바로 나오니까, 아, 좋긴 한데, 뭔가 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좋아요. 오케이! 완성된 컬렉션. 마지막 별방울이다! 오예! 축하해! 바지도 무지갯빛으로 빛나는구나. 508. 좋았다. 아니, 오늘도 없네? 크로보스? 크로보스, 아, 있구나! 뭐야? 안녕? 아직 적응이 안 됐나? 왜? 아, 아는 거지? 뭐야? 너무 근데 평면적인데? 오류인가? 말은 안 하네요. 크로보스 잘 왔어. 한 얼마나 지낼지 모르겠는데. 있는 동안은 잘 지내길 바래. 하우스메이트? 아, 하우스메이트로 바뀌었네요, 크로버스가. 얘도 호감도 14개 달성할 수 있나 봐. 쉐인, 요즘은 어때? 괜찮아? Nope. 선물 아직도 안 받나? 아이고, 샐러드 먹어야 몸에 좋을 텐데. 왜안 먹지? 모르겠네. 샐러드 왜 맛있는데? 안녕. 양귀비 씨 머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뭐 이런 걸. 아, 진짜? 부담은 무슨. 자, 너도 먹어. 야! 지가 싫어하는 거나 선물로 준 거야? 아니, 난 당연히 좋아할 줄 알고 자기가 만든 거니까. 아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싫어하는 거였어? 본인이 만든 거라서 좋아할 줄 알고 그냥 준 건데. 안 좋아하네? 아, 크로버스는 다이아몬드만 꾸준히 줘야겠네요. 와, 이건 반전이다. 오늘은 사막 동굴 가서 일해보겠습니다. 술통을 만들기 위해, 술통과 결정 생성기를 만들기 위해 광석을 좀 캐러 다녀야겠어요. 행운의 음식 먹어주고. 퀘스트 안할 때는 또 사막 동굴이 계단이 참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도 약간 배칭 갈것 같기도 하고. 아, 폭탄은 갖고 올 걸. 일단 광석이 많이 나오려면 한 7, 80층부터 광석이 좀잘 나오는 것 같아. 계단 먼저 많이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몬스터들 처치하면서. 몬스터 처치하는 게 왠지 계단이 더잘 나오는 느낌이랄까? 어? 뭐야? 방금 상자방이었는데 또 상자방이 나오네? 이럴 수가 있나? 이번엔 두 개야. 아까 이거 두 개, 하나 줬었는데. 바로 팔아버리기. 오늘도 100층 찍었네요. 아, 100층 너무 쉽네, 이제. 100층도 쉽고, 무지개 파편은 이제 한번 사막 동굴 갈 때마다 하나씩은 무조건 먹고 가는 것 같아. 아, 동굴 너무 쉬워요. 이지하네요. 이지피지 하네요. 아유, 그것도 궁금하다. 계단 안 쓰고 200층까지 갈수 있나?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씨. 자만하다가 죽을 뻔. 하지 말란 뜻인가? 못한다는 뜻인가요? 폭탄만 쓰는 거지, 계단은 안 쓰고. 그리고 행운 음식 먹고, 그 정령들 운세도 좋은 날에 200층 뚫어보는 거야.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누구세요? 웬 전화지? 루이스님, 무슨 일이세요? 아, 저희 농장 삶이요? 아, 풍족하죠. 이제 돈만 더 벌면 제가 마을에 황금시계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뭐야? 당신, 비밀을 내가 알고 있어, 루이스. 마니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 아, 루이스, 당신 비밀 알고 있어. 이 비밀이 폭로되지 않길 바란다면 당장 돈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해.
뭐라고 했나? 중간에 통화가 잠깐 끊긴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구먼. 소리가 안 나니 전화를 끊어야지. 끊겠네. 안녕. 모르는 척 장난 아니네, 루이스님. 거짓말 넣으신 것 같아요. 코도 좀 길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척 하는 거 본인 손해인데? 내가 이런 반응 나오면 당장 비밀 다 사람들한테 다 풀지. 본인 손이에요. 에? 아세요? 아시냐고요? 하지만 루이스는 제 착한 심성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저런 반응이 나온 거겠지? 이런.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내가 못된 짓 좀 해줘야 사람들이 정신 차리려나. 피곤해. 착한 사람의 삶은 피곤한 법이군. 휴. 그래도 난 착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팸이랑 팬이 집 좀 지어줄까? 어차피 나 이제 돈 많아서 앞으로 더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와, 나무 950개가 필요하다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래도 지워줘야겠다. 나는 착하니까. 이 마을 최고의 인물이 될 거니까. 이런 비 오는 날에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살게 할 순 없잖아. 나무, 그래, 사면 돼. 950개? 뭐야? 침대. 이거 제가 게시판 퀘스트 하나 더 있거든요. 단단한 나무 80개 갖다 주기. 디럭스 포스터 배드지. 현지 최고의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어. 저기 로빈? 기둥 4개는 왜 있는 거야? 비효율적인 자재 활용인 것 같은데. 에이, 멋이죠, 멋. 저기 가운데 스타드롬 모양이네요? 아우, 멋있구만. 맞아, 아름다움이죠. 미적 요소. 크. 재료는 제가 갖다 줬지만 잘 만드셨네요. 왜 갑자기 싸워? 싸우지 마세요. 어머. 이거 봐봐. 너가 목재료 모아준 덕에 이 침대를 만들 수 있었어. 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 손길이 약간 다 있다는 거죠? 멋있네요. 제가 갖다 준 단단한 나무들, 제가 직접 잘 키운 것들이라 품질에서는 의심할 수가 없네. 이거 둘 중에 하나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완벽해. 내 눈에는 너무 이뻐. 이건 뭐야? 삐진 건가? 판매도 해요? 저는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주네? 6개나 필요가 없는데. 6개면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거야? 12명이서 할 수 있네. 12명이면 우리 마을 나 얘네들이랑 다 같이 잘 수 있는 거 아님? 그럼 웃기겠다. 일단은 나무를 사고 팸의 집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50만 골드? 진짜? 개 비싸. 3일 정도 걸린대요. 나무도 더 사야겠네. 넉넉하게 사고요. 돈이야 벌면 되니까. 뭔가 자꾸 이상하다. 내가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 안 해도 될 짓을 막 해가지고 돈이 벌면 나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지금. 오늘 정년글 기쁜 하루네. 한번 사막 도전해볼까요? 가능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재료 수급은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바로 가야 되는데 되려나 시간이? 호박죽. 폭탄 무조건 들고 가고. 폭탄. 없네 별로. 사막 동굴 200층. 그냥 잘못 왔어! 야! 뭐해! 맨날 헷갈리냐 이거를? 어떡해? 암튼 이거 저만의 도전입니다. 그냥 하기 심심하잖아. 기계적으로 캐는 건 심심하니까. 오자마자
또 1층부터 몬스터 존이지? 나 오늘 행운 좋은 거 아니었나? 몬스터 층은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구덩이도 안 나오고 맵도 넓고 몬스터 다 처치해야 계단 사다리 겨우 하나 나오면서 1층부터 이럴 수가 있냐? 그래도 이걸 성공하면 더욱 기분이 좋을 테니까 좋게 억지로 좋게 생각해보면 아이고 넓어라 아이고 넓어라 아이고 넓어라 아 내려가는 길도 저 위에 있어 진짜 짜증나 마지막 몬스터 처치하면 바로 나와주면 안 돼? 굳이 사다리를 저기다 만들어 놓고 그러냐? 난 금광석 필요하긴 한데 저런 거 다 먹으면서 하면은 도전의 의미가 없어요 일단 아쉽더라도 광석은 밑에 층 가서 많이 캐면 되지 폭탄으로 다 쑥 가능해요 마늘즙 뿌리고 와도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 미처 생각 못했네요 마늘즙? 용가리가 자꾸 나오네 와 역시 폭탄 짱이다 폭탄 소비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아 폭탄 진짜 편하다 여태 나는 그냥 생 노동만 한 거네 이렇게 사람이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아 맨날 뭐 두고 오고 잊어먹고 생각 못하고 폭탄 들고 올 생각 못하고 오늘도 봐 딱 데려오니까 마늘즙 가져오면 좋았겠네 이러고 있어 맨날 아 맨날 내려갈 때마다 폭탄 들고 왔었어야 된대 아 이거 두고 왔었어야 된대 아 음식 이러고 있어 혼자 이래서 사람이 머리 두뇌 회전이 좀 빨라야 살아가기가 편해요 아 근데 이번에 구덩이가 진짜 잘 안 나온다 나왔네요 자꾸 말할 때마다 하나씩 나옵니다 내가 그냥 불풍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되잖아 아니 난 분명 안 나와서 말한 건데 거기 나 나쁜 사람 만들어? 그 바로 나와주면 내가 뭐가 돼? 내가 대체 뭐가 되는 거야? 정말 민망하구만 와 이 넓은 곳에 안 나왔는데 하나 내가 캔 게 나오네 아. 왜 주는겨? 자연 강장제나 좀 줘 일단 100층 돌파 아 8시 반인데 아 모르겠네 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아 초반에 너무 주춤거린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은데 폭탄의 위대함을 나 너무 이제 깨달아버렸어 폭탄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지금 막 빨리 내려오려고 자원들 계속 안 먹긴 했는데 폭탄으로 수급하면 진짜 금방 하겠는데요? 먹는 거는? 야 80층! 80층만 내려가면 된다! 와 가능하겠는걸? 될 것 같아! 아 145층! 초반에 빨리 왔으면 뭔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 아! 145층! 으아 재밌었다. 뭐 실패했지만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십시오. 아, 일단 오늘은 와인 다 완성됐는데 전날에 여기 간다고 안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노동을 하고 이야 69개 이야 맛있다. 보기만 해도 맛있다 이거. 이거 술통 배치도 다시 하려고요. 두 줄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케이. 아, 깔끔하다. 이제 여기다가 다 넣으면 돼요. 우와, 씨. 이제 술통 닫는 것도 힘드네. 와. 오늘의 수입은 과연? 아 역시 와인이야 내 삶을 정말 풍족하게 해주는 고대과의 와인 근데 템집이 50만원이었는데 지어준 것만큼은 못 받았어 오케이